열심히 연습한 것들이 보이네요. 오케이, 먼저 또 복화 2의 15인데요. 잠깐만요, 어디 갔어? 잠깐만요, 선생님 파일 좀 열고요. 2의 15 나와라, 문장 나와라, 문장 준비해놓고 다음에 단어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리 파일 열려라. 자, 그래서 시작해볼까요? Hen. H-E-N. 그렇죠. 그래서 hen이 아니고 hen이에요. O-A-E-A. 계속해서 Go. Goat. G-O-A-T. 그렇죠. 얘가 goat면 얘는 뭐가 되고? Goat가 되고 얘는 Coat. O-A가 O 소리 됩니다. 좋고요. 계속해서 Snake. S-N-A-K-E. 그렇죠. 여기 E가 소리 안 나서 심심하니까 얘한테 이름 물어봤더니 얘가 이름이 A다. 그래서 얘 니은이랑 합치니까 Snake가 되고 있죠. 계속해서 Panda. Okay? 아니요. 이거는 펭귄인데? 딴 동물 쓰려고 한 것 같은데 이거? 판다 됐습니까? 오케이, 외국 동물이니까 소리 나는 대로도 판다. 예를 들어서 뭐 이거 외국에 우리나라에 없는 동물이니까 외래어 그대로, 이것도 우리나라에 없으니까 외래어 그대로, 이것도 우리나라에 없는 동물이니까 외래어 그대로, 이것도 외래어죠. 하지만 이런 것들은 곰 우리나라에도 있고 양 있고 개구리 있기 때문에 우리말로 있죠. 됐습니까? 계속해서 캥거루. R-O-O. 아, 아까워. 자, 딱 한 글자 틀렸어요. 칸, 가, 루. 됐습니까? 캥가루, 캥그루, 캥가루. 됐습니까? 오케이, 계속해서 Sheep. S-H-E-E-P. 오케이, 계속해서 Polar Bear. Polar Bear. P-O-L-R-P-E-A-R. 오케이, 자, 소리가 Polar 이렇게 소리 나거든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Polar. Polar. 됐습니까? 네. Polar bear, polar. 아 소리를 안 만들어서 polar, polar, polar. 오케이, polar bear. 계속해서 Blue. frog. F-O-A-G.
F 그 다음 뭐? O O A A G G. 자 얘는 OA가 또 나왔는데 OA가 여기 나왔는데 OA가 뭐 됐더라? O O 됐지. 그래서 얘가 goat면 이거는 fog지 fog. frog라며 frog. 소리가 프로그램에. 그럼 얘는 F고 얘는 R O 아, 그래 얘는 G 그래 이게 프로그야 됐습니까? Frog 계속해서 Penguin Okay. 이러면 끝에 소리 안 나는 이가 있으면 얘가 I 됐으니까 얘가 가이 됐지. 펭가인인데 이건 펭가인. 자, 펭귄은 자세히 들어보면 소리가 어떻게 들리냐면 펭귄 이렇게 들려요. 펭귄. 그럼 얘가 뭘까? 펜. 얘는 G하고 U? 그래 얘는 I 하고 N 그래 펭귄 됐습니까? 펭가인이 아니고 펭귄이야 펭귄 알겠습니까? 펭구인 펭귄 펭귄 됐습니까? 그 다음에 코알라 K-O-R K-O-A-R K-O-R-L-A-Y-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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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R이 아니겠지. R이 아니고 뭐야? L. O. 코알로? 코알라. 아, 아, 아. A가 아 소리. 코알라. 에이. 동물. 자, 해리도 잘하고 있지만 지금 단어 스펠링에 계속 약점이 있는데 딱 한 달만. 틀린 거 다섯 번씩 쓰기 숙제 할까? 네. 오. 오, 혜리 대단한데. 보통 싫어요 막 이러는데. 알겠어요. 그럼 선생님이 오, 어? 어, 한 달. 일단 한 달. 한 달 해보고. 알겠습니까? 그러면 실력이 늘 거야. 알겠습니까? 한 달만 한다니까 내가 한다는 거예요. 계속하면 안 할 거예요. 다섯 번씩 써요? 네, 선생님이 카톡으로 매번 보내주잖아요. 그쵸? 걔들 다섯 번씩 써서 알겠습니까? 스펠링 실력 조금만 더 늘리면 중학교 가서도 크게 걱정을 안 해도 될 수 있을 것 같아. 알겠습니까? 일단 한 달 해봅시다.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판다야 판다.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칸 가 가 루 칸가루 캥거루 그 다음에 폴라얼 폴라 폴라베어 그 다음에 후 로, 그, frog. 그 다음에, 펜, 구, 인, 펭귄. 그 다음에, 코아, 됐죠, 코아. 코, 아, 을, 라, 코알라.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문장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리 문장 나와라. 문장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look is it a panda. 오케이. 이시니까 몇 마리인 거야 지금? 이시니까 한 마리인 거죠? 네. 뭔가 이름씨를 그냥 쓰는 게 아니라겠죠, 문장에서. 이런 거 하나. 만약에 판다가 여러 마리면 이 문장이 어떻게 바꾸냐. 봐! 그것들은 팬다들이야 라면서 They are pandas 이렇게 바뀌겠죠. 됐습니까? 한 마리가 있으니까 여기서 뭐라 그런 거야? It's a panda라고 한 거고, 만약에 여러 마리, 두 마리 이상 있었으면 They are pandas 이렇게 했을 거예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Look, it's a goat. It's a goat. Look, it's a goat. 자, 그러면 이번엔 뭘 또 가르쳐 줄 거냐면,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묻고 답할지를 할 건데요.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어보면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일단 없다 치고, 다른 문장이, 두 개의 문장이니까.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죠? 그렇죠. 그럼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었으면 됐다? What is it? 그렇죠. What is it? 그런데 여기 나온 게 다 동물이잖아. 네. 그러니까 그것은 무엇이니 하는 것보다도 그것은 무슨 동물이니 하면 좀 더 구체적인 질문이 될 것 같은데? What is it 해도 되지만? 그럼 다른 거 한번 물어볼까? 무슨 색깔? color? 무슨 색깔? What color? 무슨 색깔이니 그것은? What color is it? 그것은 무슨 음식이니? What? 무슨 음식? 무슨 음식? What food? What food? 하면 되겠죠? 무슨 책? What book? 무슨 동물? What? 무슨 동물? What animal? 그것은 무슨 동물이니? 라고 묻고 싶으면 What animal is it? 됐습니까? 그래서 동물의 이름이 뭔지, 난 저거 무슨 동물인지 모르겠어 라고 할 때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묻는다? What animal is it? What animal is it? 그거 무슨 꽃이야? What flower is it? What flower is it? 이렇게 응용하면 된단 말이야. 무슨 색깔? What color? 무슨 음식? What food? 무슨 꽃? What flower? 무슨 동물? What animal? What animal is it? It's a goat. 됐습니까? 계속해서 Look, it's a kangaroo. Look, it's a kangaroo. Look, it's a kangaroo. 이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물으면 된다고? What animal is it? What animal is it?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Look, it's a sheep. Look, it's a sheep. Look, it's a sheep. 오케이. 계속해서 Look, it's a polar bear. Polar. 틀렸었어. It's a polar bear. Look, it's a polar bear.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Look, it's a snake. Look, it's a snake. 자, 그래서 오늘 수업했던 내용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리, 나와라. 그래서 동물 이름들, 판다, 캥거루, 폴라베어, 프로그, 펭귄, 코알라들. 오케이, 좀 많이 틀렸어.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오늘
쓰기에서 틀린 것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한 달간. 알겠습니까? 오케이. 자, 근데 이거 뭐 그냥 선생님이 숙제 하라 그래서 하는 게 아니야. 목표가 뭐예요? 이 숙제를 하는 목표가 그렇죠. 스펠링에 좀 더 자신감을 갖기 위한 거니까 어떻게 하면 스펠링에 자신감을 가질 수 있을까 생각하면서 자 어려운 것들은 A, E, I, O, U 이런 것들 O, W, 뭐 E, A 이런 것들이 아 여기에 A 소리는 E, A가 내준 거구나 이런 거 생각하면서 여기에 아우 소리 O, W나 뭐 O, U가 아우 소리 됐구나 이런 거 생각하면서 익히는 게 목표예요. 알겠습니까? 오케이 수고했습니다. 예. 됐어요. 오케이, 오케이. 뭐 바로 하려고? 어, 그걸 바로 해, 바로 해. 잠깐만.